헌선수 사모님 맞이하였습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4시간? 근데 4시간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특사.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도 죄인들이라도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특사와 같이 내려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도 갑자기 혼독해 갔는데 그날은 특별히 야 뭐 가져와 그래서 선물을 준다거나 그냥 무슨 은사를 막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언제 때가 오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 요새 그 새벽에 120일 혼독회 하고 있잖아요. 저 아침 혼독회를 이제 지역별로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은 여기 6시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어린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돌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7장 정도 이 천성경을 여러분들이 120일에 120일 기간에 한 번 했다. 그러면 1년에 이걸 3번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에 3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 나이 많지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모님은 교회 생활하고 아들, 딸, 어린 사람 없는데도 세 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섯 장 읽고 훈독사가 두 장을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훈독 시간에 말씀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은 눈은 이걸 다 읽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12시 전에 자기 전에 그걸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섯 장, 일곱 장 읽는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에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몇 페이지씩 훈독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체 목적이 있어요. 이제 훈독사 선교사들끼리 했던 거 전체 목적이 주요면 그거는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건 차후에 하고 전체 목적에 밸런스를 맞춰가야 돼요. 옛날에 아버님이 복귀 섭리를 막 이끌어 오실 때 아버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대의 시대마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고 점심 때 해야 되는 게 있고 저녁에 해야 되는 게 부모님은 역사를 보시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해야 되는 걸 명령을 했는데 그게 아침에 해야 되는지도 몰라. 아버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사길자 회장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했는지 모르는데 점심 때가 됐어. 그래 우리는 아침에 내린 명령이 아침에 끝내야 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아버님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직 이것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사회장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버님, 이거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그때가 아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두 달 지났을 때, 일주일 지났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님 먼저번에 말씀하신 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마무리해놔야 요걸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탁 째려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내가 시작하라고, 아버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질세라 받들고 예만 하면 된다. 네가 끝을 맺어? 네가 끝을 맺고 이거 해놓고 시작하겠으니 그때 명령하십시오. 아니에요. 시작은 니들은 복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예하는 순간 아버님이 가시는 프로그램에만 맞춰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유독이 우리 셋째 아이는 참 멋쟁이야, 멋쟁이. 그때 그러면 오빠들은 그 형들은 겨울이 이제 봄이 됐는데 긴 바지를 안 벗으려고 그래. 봄이 됐는데, 응?
그래서 이제 긴 바지를 벗고 반바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셋째 아이는 가을이 돼서 긴 바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타이즈 낀 거를 사와라 이거야. 반바지 입고 구두 신고 타이즈 신지 긴 바지를 안 입겠다는 거야. 아이 하나를 키워도. 그러니까 계절은 가을이 와서 추운데 반바지에 타이즈를 신고 구두 신고 자기 패션으로 멋있게 하고 싶다고 나는 긴 바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고 오는 애가 없어. 겨울인데 다 긴 바지인데 근데 자기는 그 개성에 입고서 자기 패션으로 신나게 가는 거야. 그러면 주위에서 어머니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겨울옷을 미쳐 어머니가 바쁘셔서 준비 못했나 봐요? 아닌데. 그걸 설득시켜서 입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걔는 자기 나름대로 패션이 있고 계절이라는 거 어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얘기해요. 유치원 다닐 때 여기 그 사카다 집사님 딸 예진이 예원 예경이 걔들하고 같이 한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 학생들이나 뭐가 멋있고 옷 입은 것도 특색 있고 자기가 패션 하는 거지 엄마가 주는 대로 입지를 않아요. 근데 겨울인데 여름걸 입지를 않나. 그러니까 걔는 계절의 의식이 없어요. 어리니까 우선 예쁘고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것이 여름 겨울인데도 여름 옷이 멋있으면 그걸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된다. 지금 바깥이 춥고 뭐라면은 내가 안 춘데 왜 그러느냐. 근데 내가 안 춘 것보다 바라보는 사람이 춰 보여. 그렇게 우리는 이중 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래 자기만이 그 고집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전체적인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고 명령하시는데 봄에 빨리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름에 이제 가꾸라고 지시를 하는데 우리는 여름인지 몰라 그 아이 마냥.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은 긴팔 입고 아직 그렇게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명령이 내려서 네가 마무리 진다 하지 말고 명령이 내리면 네 하고 하는 흉내를 내다보면 오죽하면요 네가 한다 하지 않고 흉내를 내면 마무리는 하늘이 하신다. 마무리는 하늘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일본은 그 관계가 또 많이 저 전체를 이끌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계가 있죠. 아벨이다. 아벨. 일본은 그게 참 정확하게 많이 규정을 지어요. 아벨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벨이 여러분을 전도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들, 딸을 전도했다. 내가 전도했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도 아벨이 전도했다고 믿는 거 아닌데 아벨이야. 일본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하면 아벨 말하면 안 돼요. 안 들어요. 교회장이 명령해도 아벨한테 물어보고요. 이야. 아니 아버지가 명령하는데 아벨한테 물어보러 간대. 여러분들 선교사들 지도할 때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서 한국하고 축복받아서 와라. 그럼 안 오잖아요. 아벨이 가라고 해야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절대적인 근데 그 전도에 있어서도 아버님 복귀 섭리 시대에 선천시대 그러니까 2013년 전에 전도된 사람들은 아버지가 전도한 거예요. 100% 부모님이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수평, 종적으로 온 역사를 횡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조상들을 동원하고 해서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 기준은 누가? 참 부모님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201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님 봐요? 못 봐요? 동영상은 보죠. 실제 아버님을 봐요? 못 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실제 부모님을 뵀잖아요. 성경에서도요. 실제 예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직사도냐 사도냐 완전히
노선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부모님의 천일국시대, 성유학시대의 직사도로 부모님을 직접 보고 부모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로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정을 겸해야 하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원절 전에 입교한 사람들은 다 하늘의 용사들이에요. 심정을 빼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 2013년 이후에 전도되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심정, 전수가 여러분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심정이 없으면 인격이 안 나오고 심정을 통한 인격이 나오지 않으면 심정을 통한 진리도 나오지 않고 심정을 통한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참부모입니다. 통일교회는 역사가 찾아나온 중심인 참부모를 모시는 곳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중심인 참부모를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 여러분들이 역사가 가면 갈수록 역사 앞에 드러낼 사람, 종교의 간판이 다 떨어지고 천일국이 됐어요. 천일국에는 종교가 있다 없다 원칙은 없어요. 우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복궁교회라고 했지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에요. 간판이 통일교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사회에서는 뭐가 중심이냐? 참부모예요. 참부모고 통일교 역사가 찾아나온, 인류 역사가 찾아나온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천일국시대 찾아나온 것은 중심이 참부모인데 그럼 여러분들 참부모로부터 어머님, 부모님을 뵙고 직사도로 다 부모님이 전도한 여러분 딸들이에요. 그럼 딸들이 모범을 보이고 증거해야 될 것은 참부모를 모시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 이게 천성경 참부모 편에 참부모와 참된 자녀 5절에 233쪽에 6편이에요. 233페이지. 참부모를 모시는 곳이야. 시대가 요구하는 중심인 참부모.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천일국시대 그 모든 것은 왜 역사를 끌어왔냐? 참부모 하나 찾기 위해서 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도 준비해서 예수님 보내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뜻을 못 이루고 간 이유가 참부모가 못 돼서 뜻을 못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를 참부모님이 나타나셔서 60년대에 성원하셨어요. 그래 부모가 됐어. 예진님과 효진님 사유기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참부모의 날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사유기대를 실체적으로 이뤄야 부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심정권에서. 근데 나는 아들만 있고 딸만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참부모가 못 되겠네? 아버님이 여러분들 이거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한번 여쭤었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야. 그러면은 그분이 영계에 가서 육신 쓰고 사는 대로 영계에 기록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계 가도 소아마비잖아요. 왜 고개 끄덕거려? 영계에 이 체가 있어요? 영계 가도 소아마비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육신이 가지고 있대. 그죠?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사지백체가 건강한데도 감사할 줄 몰라. 그가 영계의 소아마비 환자보다 더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불구자의 몸이지만 뜻을 위해서 아버지 참부모를 모시는데 증거하는데 심정적으로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심정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고 인격이 나와 그렇게 됐을 때 영계에 가서는 소아마비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평범한 똑같이 건강한 사람하고 소아마비하고 똑같이 살았을 때
건강한 사람은 연계 갔을 때 정상일 수 있지만 소아마비는 소아마비로 가는 사람 확률이 높다. 왜? 내재예요, 조상재. 탄과 밝기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야 정상인이 된다. 그리고 연계에서 온 편지 이상원 원장님의 편지 있었잖아요. 연계 메시지. 거기에 보면 이상원 원장님이 큰 아드님이 벙어리예요. 그래서 연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상원 원장님이 사모님, 이한수 사모님이 연계 가셔서 편지를 할 때 연계에 먼저 간 아들, 부모는 먼저 간 자식은 산에 갖다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묻고 항상 부부가 살 때도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야. 건강하게 훌륭하게 큰 것도 아니고 낳고 보니 이상훈 원장님은 의사였잖아요. 의사면 뭐예요? 아들이 벙어리인데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불구자 있을 때는요, 그 자녀보다 부모는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연계에 먼저 갔는데 그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인 거야. 그래 마누라한테 연계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 봤느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더냐? 뭐가 연계, 선영들이 어떻더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만났는데 재림이 없죠. 이상한 원장님이 통일사상 강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강의를 할 때마다 가슴에 누구를? 아들을 품고 네가 살아있더라면 이 학생들을 강의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저만 할 텐데 이 부모는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통일사상 강의를 열심히 하셨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들을 안 놔줬잖아요. 그랬더니 연계에 갔는데 이상원 원장님 그 사모님이 보낸 편지에 응? 통일사상 강의를 연계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원 원장님이 아버님이 응? 지상에서 벙어리라고 연계 가서 벙어리가 아니야. 응? 네가 더 열심히 더 말씀을 증거하고 근데 세상 욕을 하고 세상적인 나쁜 사탄 악을 번식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연계 가면 벙어리야. 악을 많이 번식한 사람은 그 입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선을 번식하고 참부모를 증거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악을 자꾸 번식하니까 조상들이 어때요? 차라리 벙어리로 낳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계 가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이상한 원장님이 너무 통일사상 강의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터 따라다니면서. 근데 정확하게 연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강사로 다니더라. 그 연계 메시지에 그 사모님이 그 보낸 편지예요. 그걸 보고 근데 이제 그 이상한 원장님이 그 편지만 보고 응? 느끼고 감동이 돼서 아버님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서 벙어리가 아닌데도 그럴수록 더 증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연계에 가서는 그렇게 안 산다. 근데 이 이상원 원장님이 아버님 말씀을 100% 그렇습니다 하고 믿었지만 믿었는데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불신한 게 아니라 믿지만 확인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누가 뭐라 그러면 아들 딸이 어머니 이거 뭐 돈을 만 원을 줬더니 노트 산다고 해가지고 사왔어. 근데 노트 값이 올랐어. 옛날에는 3천 원이면 샀는데 얘가 사가준 게 5천 원인데 어머니 이거 5천 원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는 3천 원인데 저 자식이 플러스 2천 원을 딴 데다 썼나? 오락실에 갔나? 순간 근데 100% 믿어야 되는데 그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원장님도 아버님 말씀을 우리 아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아버님 이렇게 연계 메시지를 가서 이제 읽어드리면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보다 이한숙이가 낫구만. 이제 그렇게 해오니까 그게 더 실감난다고 막 아버님한테 자랑을 한 거야. 아버님은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확인한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경죄죠. 아버님이 그렇다 했으면 예 했으면 아 우리 아들이 근데 이렇게 내가 말씀 선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겠지 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첫 질문이 연계 메시지 한다니까 그 아들을 만나봤느냐 말은 하더냐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거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상에 살면서 역사가 요구하고 시대가 유용한 건 참부모를 모시는 게 소망이에요. 보세요.
따라서 나는 역사적인 열매예요. 교구장님 첫째 부흥의 날 말씀하셨죠? 역사적인 열매지 내가 한 시대권에 그냥 암흑에서 똑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조상과 후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2시가 되면은 1시 반은 과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1시 반에 2시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 놓는 역사적인 열매예요. 어? 그래서 나는 시대적인 중심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대적인 중심이고 미래의 기원이 되고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 아버님을 모시고 실체를 보신 2013년 전에 입교한 사람들, 특히 이 사람은 미래의 기원이 되고, 기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역사의 기원,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기원이 된다. 천일국의 출발점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참부모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미래의 기원이 되고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참부모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사가 요구하는 일, 그거는요, 우리 축복가정은 더군다나 세상에 지금 70억 인류가 있어요. 70억 인류가 있는데 그 인류 중에 우리 축복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사억가족, 사억상이죠. 사억상이 있다. 사억상이면 8억이요. 그죠? 10억 정도? 70억 인류가 있는데 지금은 뭐 75억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75억에 우리 축복가정이 10억이다. 그럼 7분의 1이요. 여기 용산역 앞에나 나가면 7명은 그냥 지나가고 1명이 열매예요.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참부모를 만난 사람이 안 만난 사람보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참부모의 심정과 연결되는 자는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기원이 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정도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의 기원이 지금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온 서기, 지금 서기 2015년. 서기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 한국 역사는 단기.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 기원원년이 서기 1년. 그 전에 기원전 AD로 보죠. 그러니까 기원원년은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부터 하는 건데 기원원년을 썼던 것이 AD 313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로부터 공연되면서 서기가 사용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313년.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기원, 천일국의 기원, 천일국 지금 몇 년? 3년. 완성기죠. 신약시대는 313년에 공인이 됐어. 그럼 우리는 천일국은 압축돼서 10분의 1을 단축해서 30년 정도 걸려야 이제 천일국이 쓰는 거예요. 천력.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기 2015년을 써요. 지금 맞물려 가죠? 근데 우리는 서기를 안 쓰죠. 천력 3년. 3월 20, 오늘이 5일인가요? 6일인가요? 어? 이렇게 천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지금 서기를 썼는데 지금 기독교인만 서기를 씁니까? 인류가 다 쓰고 있잖아요. 왜? 메시아 참부모를 만난 주류 사상이기 때문에 다 쓰는 거예요. 참부모를 만난 주류 사상이 하나님이 감독이 돼서 이 사람들을 배우로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원래 불교인들이라면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서기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참부모를 안 믿는다 하면서 천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세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참부모하더라 함께해서 역사를 끌어가는 감독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천력 원년, 지금 천력 3년이에요. 원년이 기원이요, 기원. 그죠? 근데 그날 우리는 맞이했어요. 2013년 1월 13일 날 여러분들 뭐 입고 맞이했어요? 예쁜 드레스 입고. 다 여러분들이 천일국, 기원절 때 참부모님으로부터 기원절 축복 받기 위해서 신랑 신부로 다 예쁘게 꾸미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쁜, 내 생애 예쁜 드레스 다 입어봤잖아요. 축복 받을 때 입은 드레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기원절에 참석했는지, 암석했는지, 3년도 안, 밖에 안 됐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기원, 종, 기원이라는 건 종, 씨앗, 그죠? 씨앗을 심어서, 그때 심어서 잘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공인돼서 인류가 사용할 때까지, 아니면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가문에 제대로 정착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 정착의 전통이 중심이 되는 거는 참부모와 심정일체가 돼서 모시는 전통이다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참부모를 모시는 생활, 참부모님과 심정으로 동감하는 생활, 여기도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밑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인연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표시는 환상이나 꿈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있는 참 부모가,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합니다. 이게 기원절을 맞은 모든 인류, 70억 인류 중에 우리 10억도 안 되는 사람이 기원절을 맞았어요. 알고서 맞았어요? 그것도 일본서 맞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와서 시집와 살면서. 이거 그 생각만 해도 먹을 게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세상보다. 근데 축복가정이 경제적으로 세상보다, 기원절이 지나고 기독교가 공인돼서 기독교인들이 어깨를 폈어요. 그전에는 다 지하에 숨어서 예수님,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먹을 거 입고 싸놓지도 못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면 우리 축복가정들은 가나안에 정착했다. 기원절이라서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가나안 칠족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부모님 심정과 하나 돼서 부모님을 모시는 전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거든. 근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실체의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되고, 우리 집에 참부모를 모시는데 내가 지저분하게 해놓고 아이들 앞에나 부모님 앞에 정성 드리는 것을 게을리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애굽에서 저기 광야시대 나를 왔을 때 참외가 없고 고기가 없고 오이가 없고 유대민족들이 1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오고 다 광야에서 독수리 밥 됐지만, 2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 삼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가나안 칠족들이 외적으로, 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 있어요. 왜?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태어났으니까 비리비리해 보이지 외적으로는. 근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 우리 학교에 갖다 놓는데 엄마는 저 가난 친척 집에 가서 식모살이에, 파출부 일을 해주면서 우선 애기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가정부의 아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근데 이 집은 돈은 많은데 아들, 딸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나빠. 그러면 우리 뭐래요? 돈은 많고 머리가 좋아도, 그러면 머리가 나빠도 가정교사. 돈 있는 집에서 지금 가정교사 많이 시키잖아요. 어?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하고 가정교사를 해주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럼 물질 축복이 올 수 있는 겸, 어? 가르쳐주고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어? 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더 정성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요청했던 것은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어떤 것이, 야,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한방에서 엄마, 아빠, 아우, 동생, 유대민족들은 자식을 산아제한 안 하고 많이 낳거든. 우리 축복가정들도, 응? 애기 못 낳게 하지 말라고 아버님 그러셨잖아요. 그래, 많이 낳거든. 아이고, 일본 여자 와서 신랑은 직장도 제대로 편편찮은데 집은 좁은데, 어떤 엄마는 돼지 새끼 마냥 바글바글 집 안에 산다. 세상 엄마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못 느꼈으니까 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강동에 있을 때, 지금 보금자리 주택, 응? 뭐 전세자금 주택, 이것이요, 다문화하고 아기가 셋 이상 되는 집, 부모 모시고 사는 집, 응? 1순위야, 1순위. 강동에 있을 때 1년에 20가정이 새 아파트로 다 이사했어요. 그것도 자기 돈 별로 들이지도 않고.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가려면 4, 5억 있어야 돼. 30평 들어가려면.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애기 많아서. 그렇게 사회 환경을 올 것을 아버님은 아셨어요. 그 이세 하나가 방 하나에 애기 셋하고 엄마 아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방이 없어. 책상도 좀 안 하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방이 세 칸이요. 그래서 자기 방을 하나 가졌잖아요. 그래서 입주했다고 교구장님이랑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입주한 소감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더니 뭔 말을 했는 줄 아세요? 교구장님,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입주해놓고 자기 방을 가지고 있다. 언제? 친구들 집에 가보면 집이 으리으리하거든. 어? 근데 자기는 한 방에서 그냥 막 살다가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울더라고. 자기 돈 벌어서 실력으로 그 집 산 거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다문화 아이들 지금 급식비도 면제, 뭐 등록금도 면제, 응? 많은 다자녀 애들이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과후수 다 무료요. 아버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많이 나라 그랬어. 근데, 응? 아이고, 아버님 그래도 뭐 우리가 낳고 키우려면 힘든데 하나 둘 난 사람 보금자리 주택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적으로 이 언니보다 나았었지. 많은 언니보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다 됐지. 응? 자기는, 응? 빌라에, 응? 지하방에 살지만 이 언니는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아파트 살 거 준비했어요? 환경을 이미 하늘이 순종하고 살아, 우리가 절대 복종하고 그대로 살아왔는데 이미 환경을 그런 정부의 대책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혜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들도 가나안 칠족에 갔을 때 그런 좋은 두뇌를 주셨다.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지도자 하나가 1,000명, 100명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축복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싹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합시다. 우리 사위하고, 어? 우리 저기, 어?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 이 집도 살게 해줄 거고. 광야 시대를 이끌어오면서 조상들이, 응? 비록 겉으로는 못 먹고 못 입어서 초라하지만 그 명석한 두뇌를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 참부모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부모들이 심어주지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가진 게 없고 머리 하나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위로 받아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한 거야. 야, 그 집에서 너를 사위를 받아준다는데 그 집도 준다더라. 그럼 네가 그 집에 살면 엄마도 좀 편할 것 같고. 거기서 다 하나님 섭리는 끝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를 위해서 키워온 게 아니에요. 정체성. 너는 누구에 속한 자냐? 어? 기원절. 기원전을 기원절을 중심 삼고 종대를 세우고 실체의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광야에 끌고 오면서 육신은 이렇게 먹지 못하고 초라하지만 그 두뇌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야, 먹을 거 입을 거는 걔한테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한 세대 가봐라. 머리가 둔해서 네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인은 너야. 유대민족, 하나님이 예비해오고 함께한 민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도 아무리 돈이 많다래도 하루에 3끼 먹고, 우리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엄마가 이렇게 파출불에 대해서 3끼 먹을 수 있지 않냐. 과거에서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감사하자. 역사에 이끌어오신 하나님. 전 우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창조해놨다. 풍요스러운 가운데 교육은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심정이 하나님 심정에 접목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우리 인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몰아가는 거거든. 하나님을 만날 때 공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통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끌어왔는데 그걸 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우선 잘 사는 거 좋아서 다 결혼해버렸어요.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게 비참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원절 3년을 보내고 있으면서 12년, 2020까지 이제 기원절을 살 때 역사, 영원한 종, 영원한 역사를 할 때 이 스타트인 천일국을 어떻게 우리가 튼튼하게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이 기반을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역사가 뒤넘어쳐도 변하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닦을 것이냐. 심각한 시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가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가나안 칠족한테 팔려가듯이 우리 후손을 팔아먹을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정도대로 가야 참부모니를 모시고 증거하고 참부모를 모시는 전통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아버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됩니다. 아버님 영계에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지상에 계신 어머님 두 분의 같이 참부모를 그때 왜 더 가까이 집회 때마다 혼독회 때마다 아버님이 지상에 영원히 계실 줄을 알았는데 그때 부를 때 왜 미처 못 갔던가. 순간순간 그 아버님 향기, 아버님이 오래 혼독회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리움,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혼나더라도 혼나고 교육받았던 때, 뭐 대중집회 뭐 체육관에 모여라 모여라 했을 때 불러주시던 부모님,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단에 핀 꽃한송이를 봐도 여천복궁 아버님이 오셔서 뒤돌아보시던 사진 엊그저께 영상이 틀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뵈니까 그게 엊그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부모님을 지금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놓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모시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물이 앞설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죽을 사지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활동의 배후를 묶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사탄이가 6,7년간 주인 노릇한 걸 재산을 주겠어요? 아들, 딸을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더라도 죽을 자리에 내가 가더라도 종합적인 활동 배후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는 그걸 묶어서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하루도 편하게 복귀길을 걸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1초, 1초, 1분, 1초라도 순간 조건을 잡아서 끌어가려고 사탄이가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도 허트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기반을 상속받아서 남은 생애를 걸고 지켜나가야 할 숙명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앞에 감사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종족을 대표해서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대표해서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대표해서요? 여러분 하나가 잘나고 똑똑해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종족과 민족과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축복받았어요.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축복받았다는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참부모가 지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 천일국을 이룰 때, 그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축복, 그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시고 살아요? 눈을, 잠자리에서 눈을 딱 처음 떴을 때, 참부모님,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모시고 출발하고, 잠자리에 딱 들어올 때도 참부모님 오늘 함께 하셨으니, 이 잠자리도, 어? 부모님 먼저 침수 두시면 저희도 함께 자겠습니다. 우리의 24시간 모두가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아버님 말씀에 전도,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주업이고 직장 생활하는 건 부업이다. 그렇게 아버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사모님한테 지방에 있는 식구가 천복궁 선교사가 얘기했대요. 지금 새로 오신 교구 사모님은 직장 생활하는 거 안 좋아해. 그랬대요. 사모님이 직장 생활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왜? 가나안 칠족한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가서 파출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왔어요. 아들,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근데 돈을 벌어오는 육신을 쳐서 돈을 벌어와서 복귀해오는 건 좋은데, 응? 복귀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종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제 복귀하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제가 직장 생활 안 하면 우리 집 굶어 죽는데요. 직장 그만두라 소리 안 했어요. 우리의 축복 과정의 정체성, 우선순위, 참부모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내가 비록 파출부를 하고 최고 밑창에 가서 노동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갖다 우리 아들딸을 먹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가 종의 종의 입장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딸을 끼우지만 우리 아들딸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참부모님의 이세예요. 참부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장차 이 천일국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왕자 왕녀들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전통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귀해왔죠. 복귀해온 돈을 교회도 안 나와. 내가 참부모에 속한 자예요? 11조 안 해. 많이 벌어다가 응? 11조 하고 감사생활하면서 아들, 딸을 하늘 앞에 맡기고 나도 하나님의 참부모님에 속한 자예요. 근데 직장을 잡고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참부모도 잊어버리고 자기만 잊어버리면 되는데 아들, 딸도 몰라요.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이 많아요. 여기 있죠. 응? 개인적으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종족을 대표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받았는데 가나안 7족한테 갔던 유대민족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가 보세요. 똑같은 시점이에요. 1703년이에요. 그 사람들도 가나안 광야 노정을 끝내서 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몇 년? 아버님 말씀에 몇 년? 12년 안에 끝났다고 그래요. 정신을 다 팔아먹었대요. 정체성 교육. 광야에서 어? 목마르면 샘물을 먹여라. 어? 먹을 게 없다면 만남의 추리를 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어려운 여건이 와도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만나 같은 걸 저녁에만 내려주셔. 근데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은 어때요? 내일 먹어야지 하고 숨겨놓으면 다 썩어. 먹을 수가 없어. 주신 것 감사하고 어? 먹고 순종하고 가고.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울 게 없고. 우리 축복가정들. 참부모가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참부모님이 아니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시집 갈 사람 없어서? 돈 벌 곳이 없어서? 3D 업종에서 응? 경제활동하는 사람 많죠? 무능한 신랑 많아요.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무능하고 응? 비천하고 천한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가정이라는 정체성, 나로 말미암아 우리 2세 하나님의 혈통을 생산했다는 이 정체성, 이거는요 내가 죽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2세를 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감사합니다. 어떡하다 저같이 부족하고 철없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이세를 생산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이렇게 소명해 주셨습니까? 내가 비록 파출부 생활을 하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모시는데 가장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전통을 우리 후손에게, 야 어렵고 힘들수록 하늘을 붙잡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이다. 참부모님이, 너는 참부모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애들 부러워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은 따로 있어. 걔는 세상적으로 지금 부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부유했다고? 영원히가? 한국, 한민족 역사만 봐도요. 부유했던 나라들, 그 나라가 존속하는 게 없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나라, 가장 어렵고 힘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끌어왔다. 앞으로 역사의 주인은 우리 2세들이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엄마가 비록 힘들게 벌지만 이것은 잘 버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한 몇백 배의 축복으로 나타날 거야. 우리 감사하며 살자. 더 열심히 원리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3분 스피치를 가지고 애들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야, 3분만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자자. 아침에 눈 뜨면은 3분만 읽고 학교 가자. 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아버님을 만나는 지름길은 원리 외에는 없어요. 원리가 아니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우리 아들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주겠어요? 화요일 날 내가 여성연합 회의가 있어서 못 봤지만 원리 사역자 교육,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게 10년 전에 기원절이 오기 전에 원리사역자위원회에서 온 인류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 원리사역자가 됐더라면 천복궁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성악생, 주일학생 집에서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안 나오는 주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 딸이고 걔들이 원리를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오전에 통일교육 때문에 양천에 이세들 뭐 땅굴을 하고 간다고 그래서 여성연합의 지원사업으로 양천에서 30명 통일교육을 한다고 해서 오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 이세 애들이죠. 30명이 모였는데 중학생, 중고등학생들 정체성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딸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왜 살아?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고 참부모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부모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이에요. 부모가 먼저 그런 본된 생활을 해야죠. 의무 생활, 11조 생활, 일요일을 범하지 않고 어? 하나님 참부모님이 그리워서 오는 생활. 토요일날 미리 야 목욕해라 예쁜 옷 사다 주고서 어? 이건 내일 일요일날 하나님 참부모님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이야. 그렇게 다 정리해주고 좋고 아름답고 어? 좋은 음식 있으면 일요일날 먹이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삶 복기섭리 역사에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여자 이름이 혜화냐? 복기혜화라고 혜화라고 하셨어요. 복기혜화.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가정, 어머니 심정이 하늘과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사는 가정의 아들, 딸은 사탄이가 못 뺏어가요. 선배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축복가정인데. 근데 엄마가 교회 안 나오죠? 아들, 딸 80, 90% 다 세상 결혼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나오는데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아들, 딸 80, 90% 다 축복받아요. 그러면 양육의 능권과 양육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엄마예요. 복기섭리사의 응? 구원섭리사의 원리가 아닌가? 아버님 강연문 집에 보세요. 거기는 내가 저럴 저 정도까지 될까 할 정도로 아버님은 99.99가 엄마한테 있다고 하셨어요. 99.99가 엄마한테 있대요. 그럼 아빠 책임은 몇 프로? 0.01%야. 아이고 아빠가 교회도 안 나고 아빠가 군독회도 안 하고 아빠가 경배식도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은 말 안 들어. 그 핑계 될 수 없어요. 엄마가 아빠 잠 자. 어? 그러면 엄마가 혼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 딸 보고 어? 엄마가 아들 딸만 대고 훈독을 하고 야 3분 스피치 우리 훈련하자. 그러고 어? 3분만 하자. 지금 뭐 기른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훈련시켜 보세요. 가만히 들어서 자다가 들어요. 0.01이니까 99 듣고 나면 일어나겠지. 100일 정성 기간에 응? 99일간 자고 있어도 100일째는 일어나서 같이 한다니까. 왜? 자기 책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남자는 문제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문제다. 가정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만나는 것보다 교회는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에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회 생활을 아버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기 천복궁은 일요일 된, 10시 반 예배에 1200명이 1300명, 2000명 온다. 그러면 그 형제들을 통해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건 고사하고 이렇게 100여 명 모였다. 100명 중에 나는 고아야.
아무하고도 소통하는 사람이 없어. 소통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하는 데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왜 아들, 딸이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듣느냐? 엄마가 더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빨래하고 밥하고 어? 그 뒷바라지를 아빠들이 하는 것보다 엄마가 많이 하니까 아들, 딸이 엄마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신세대들, 30대들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밥은 했으니까 아빠가 설거지해. 그러고 일요일 날 나도 같이 피곤했으니까 일요일 청소는 아빠 당번. 책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관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큰 책임을 진 사람일수록 큰 시련도 있지만 큰 축복이 보장된다. 그럼 중심자다. 중심. 가정에서 중심이다. 보다 더 많이 희생 봉사하고 사랑한 자가 중심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아들, 딸이 많아요. 응? 사모님도 넷이 있잖아요. 삼남일녀죠. 응? 근데 엄마가 갔을 때 청소할 때 집이 지저분하다. 청소해야 된다 할 때 새 아이는 드러나서 텔레비 보거나 컴퓨터 하고 있어요. 응? 근데 큰 오빠는 어머니 힘드신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 형님이 엄마 도와드리네? 알아요. 그러면 형한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말이 있어도 형이 더 보다 더 가정을 해서 청소를 했고 뭐를 했고 어? 청소 끝난 다음에 세탁기에 빨래를 안 넣고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싸놔. 어? 화장실 앞에. 그러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형이 너 저거 갖다 세탁기에 넣어. 엄마가 그러면 에이 엄마가 해주세요 어쩌고 이러는데 형이 갖다 놓. 그러면은 형이 보다도 청소하는데 도와줬고 봉사했기 때문에 알았어 하고 넣어요. 근데 형이 안 하고 응? 동생이 그 밑에 동생한테 야 거기다 넣지 말고 너 세탁기 갖다 놓. 그러면 형이 나 잘해. 왜? 주인 자리 못 차지한 거예요. 너도 똑같이 했잖아. 그래 보다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한 자 앞에는 말이 적어지고 따라요. 그렇게 자연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천복궁이 천복궁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자랑할 거. 내가 요새 헌금 명단 보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요. 11조? 천복궁 식구가 11조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잡으셨네요. 아니 1년이 12달인데 11조를 한다 하고서 월로 한국 전통적으로 하나님도 월로 계산을 해요. 이스라엘도 11조가 월로 계산돼요. 주급. 미국은 주급으로 계산돼요. 일주일마다 11조가 들어와요. 미국은 주급으로 11조가 계산돼요. 일주일에 봉급을 타니까. 월로 계산되던 데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 유대민족들은 월로 계산이 돼요. 그럼 한국 선민이다 월로 계산되는 직장이 99%예요. 근데 1년에 지금 말씀대로 10번 이상 한 사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0번 하고 안 해? 그건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1년이 12달이면 기본이 12달이고 혹시 빠졌을지 모르니까 13개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죠. 나는 거의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13개월 13번 11조를 해요. 왜? 혹시 내가 잊었을지 모르는 돈. 그러고 새해 첫날이 된다. 지금은 내가 이제 살이 쪄서 좀 뚱뚱하고 건강이 좋아졌지만 축복받기 전에 아가씨 때야 좋았죠. 헌신 생활하면서 내가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사경을 많이 헤맸으니까 하늘을 붙잡고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해 1월달이 돼서 첫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건강 감사헌금을 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지요? 뭐 CT 찍고 MRI 찍는다 몇십만 원, 돈백만 원 번쩍 나가요. 내가 항동에 있을 때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왔어요. 일주일 입원했는데 70만 원인가 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보험이 됐는데도. 그러고 또 어디가 문제가 있나 찍어보재요. 그래서 찍어 MRI인가 뭘 찍는다 하는데 선지급금 그때는 50만 원을 내래. 그런데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야, 이 돈을 하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탄 새끼들한테 갖다 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어요. 나는 감사헌금을 건강감사헌금을 새해 첫 주에 하면서 계산을 했어요. 올 한해 건강감사를 한다, 가족 수대를 한다, 얼마를 하면 좋을까? 병원에 갖다 줄 때 아프니까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 병원에서 요구하면 줘야 돼. 그래서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하늘이 요구할 때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빚을 내서라도 해놓고 출발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붙잡고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벌써 쓰러졌죠. 그러니까 한 달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기가 아프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방을 해요?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 축복가정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어? 뭐 마음이 내가 괜히 컬컬하고 뭐 안 좋다. 그럴 때 커피숍 다니면서 음악 들으러 다녀요? 어떻게 처방을 하는 게 정석이겠어요?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분별이 안 될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한 꿈을 해보세요. 그런 게 싹 정리돼요. 우리 아이가 속 썩인다. 여러분들 아들, 딸을 키우다 보면 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절대 복종하고 커주는 아이가 몇 프로예요? 응? 나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응? 걔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일을 하면 더 튀어나가요. 외자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 못하고 걔를 놓고 기도하면서 걔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했어요. 사탄 분별수. 군대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하늘의 보호권으로 키울 것이냐.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늘 앞에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 군대가 있을 때도 나는 걔 이름으로다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부대에 들어 보내놓고서 응? 21개월 동안 잘 지내다 와라. 응? 끝나고 왔을 때. 그러고 군대 있는 동안도 하늘이 주관해줘라. 그래서 대학생이라도 떨어져 있다. 그럼 걔 이름으로 나는 항상 11조를 했어요. 걔가 버는 돈 아니죠. 어디다 부탁할 수가 없으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고 집안에 애경사나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응? 사모님 세상 친구 있죠. 엊그저께 통교회에 갔는데 교수 한 분이 나보고 홍 회장님 나 좋은데 아른데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니까 유명한 무당이 있다는 거야. 아주 그렇게 잘 본대요. 응? 하면서 응? 가서 딱 보면은 응? 안 돼. 그래서 나, 저는 부탁할 게 없는데요. 나는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부탁하지. 그러니까 아이 비싸지도 않아. 그러면서 느끼는 대로 달라고 하는데 느끼는 대로 이제 말 그 사람이 얘기해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가서 그래서 얼마 내고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 때문에 갔었대요. 친구 때문에 갔는데 그것도 충청도 어디라더라? 그러면서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내고 봤는데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살아온 거나 앞으로 대해줄 거나 지 환경을 너무너무 자기 답답한 걸 하도 얘기를 잘해줘서 지갑을 뒤지니까 응, 뭐 26만 원인가 있어서 그걸 다 주고 왔대. 그러면서 응, 나 우리 애들 딸하고 남편하고 뭐 할머니 뭐 그런 것까지 다 봐줬는데 응, 아깝지 않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사는 방식과 내가 그래서 아 교수님 그런 일 있으면 진작 나한테 묻지. 나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영원히 다시 안 봐도 되게 내가 뱅이해 줄 수 있는데. 뱅이 알아요? 돌려막는다. 여기서 잘못된 것을 영원히 오지 않게 잘 지나가게 해준다. 안 좋은 일이 올 것을 오지 않게 막아주는 걸 뱅이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그렇게 올 수 있죠. 그래 불안하거나 답답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작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알죠? 인류 역사가 왜 가는지도 알고 어? 왜 살고 교수님이 왜 살고 있는지도 저는 아는데요. 교수님이 살다가 죽어서 저 나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아는데요. 그랬더니 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축복 가정 신분이 돼가지고서도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조끼 얘기해서 무당이라고 했지만 동양 철학, 뭐 철학관? 답답하시면 참부모님을 붙잡고 하늘을 붙잡고 거기 갖다 줄 돈 있으면 하늘 앞에 감사한금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 여러분들 은혜가 받다. 여러분이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표시는 환상이나 꿈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답답해서 어? 목회자와 상담하고 싶은데 비밀이 누설될까 봐 믿지만 말하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할 때 그 답답한 내용을 들고 감사헌금.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 나와 하늘만이 알아. 그러고 헌금해 보세요. 꿈에 나타나거나 환상에 보이거나 이렇게 나타난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사모님도 답답할 때 있죠. 취임했을 때 이 천복궁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갈 것이냐. 답답하죠. 취임 감사한 거. 부흥회 끝났죠. 부흥회 동안에 받았던 거 받은 거로 끝나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사회자나 멘트를 안 했지만 부흥회가 끝나고 들었다.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모시는 기준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가서도 돈 안 주고 가져오면 뭐예요? 도둑이죠.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들어갈 때 사모님이 몇 주 안내하잖아요. 또 눈치 볼까 저 그렇긴 하지만 야 주일헌금도 안 하고 예배 들어가 않는 사람이 천복궁에 있다는데 나는 쇼크 먹었어요. 어머 어떻게 그냥 와서 성전에 들어가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물질을 먼저 예물을 드리고 만물을 먼저 들여놓고 가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앉았다. 말씀이 내 것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 오늘 교회 갔더니 은혜도 없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해. 내가 희생하고 봉사했던 사람은 말이 없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제 내가 내일 일요일부터 한복 10벌 구입해다 놨죠. 근데 선복궁 숫자로 볼 때는 사실은 내가 30벌을 구입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중고상이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 10벌도 눈이 뜬그란 거야. 언젠가 이제 30벌이 되겠지만 지금 10벌 구입해다 놨어요. 선착순 입어라 그랬어요. 선착순으로 입고 이거는 지역 봉사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마음이 컬컬하고 내 개인과 내 가정에 복잡할수록 일찍 와서 봉사해 보세요.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4명 양쪽에서 위에서 계단에서 그렇게 어서 오세요 장로님 권사님 손잡고 1시간만 안내를 해보세요. 안내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보세요. 말씀에 오는 그 운세가 달라요. 이번에 교구장님 부흥회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랬지만 이제 환상으로나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
교장님 말씀하실 때 막 빛이 나와가지고 막 그 성전을 꽉 차는 환상도 본 사람이 있고, 어? 그 불새 알아요? 불새? 청평에서 역사할 때 불새 봤죠? 막 돌아다니죠? 불이 불새? 그걸 성령의 은혜로 보는데요. 교장님 말씀하는데 입에서 불이, 불새가 막 성전을 휘젓고 다니더래요. 그런 거 보신 분 권사님이 있어요. 환상을 보고 교장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성전에 복잡하고 다단한 그 영적인 게 많이 분별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은혜롭죠. 근데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지도 않고, 사실 기본이 하늘 앞에 예물을 들고, 아버님은 교회 올 때 그 지푸라기라는 얘기는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지푸라기라는 말을 아나요? 한 나무토막이나 그 길가에 버려진 거 하나라도 하늘 앞에 보태놓고 가라. 빚지지 마라가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 얘기는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니까 교회 와서 빚지면 천국 생활할 때 빚진 인생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좋죠? 어? 그러면 청소라도 한번 하고 밥 먹은 식탁이라도 닦고 아르바이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천여 명이 있는데 누가 닦았는지 몰라야죠. 교회는 사랑으로, 희생 봉사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돈을 줘서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해. 이건 종이에요. 싹꾼. 임금을 줘야 하는 걸 싹꾼이라고 해요. 임금을 받아야 하고 임금을 안 주면 안 해. 그러면 임금을 받는 사람은 시간 계산해요. 시간이 지나서 임금을 더 주지 않고 시키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불만하는 그 자리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임재해요. 그래서 종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주인이 많다. 여러분들 이제 안내를 서보세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들. 그렇게 정성껏 멀리 오시는 분들 응? 손 한 번씩 잡아줬다. 내가 주인의 자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선교사가 350가정 이랬는데 뭐 지금 250가정도 채 안 나오지만 그렇게 돼 있을 때 서로 언니들끼리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복궁 소속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 참부모님의 중심교회인 천복궁교회 소속입니다 하고 조상과 후손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재산이 뭐냐고요. 뭐를 가지고 집중하겠어요? 예수님을 모셨을 때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 유럽 쪽에 가보세요. 그죠? 어저께 충의회관을 가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님들에게 효진님을 키우면서 고양이, 토끼, 돼지 이런 걸 아버님이 그려준, 연필로 그려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걸 아버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기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야, 돼지가 이렇게 생겼다. 고양이는 리타고 효진님이 애기 있을 때 가르치시느냐고 그린 거예요. 효진님 61년에 태어났는데 64년에 그리셨다면 3살 때. 응? 근데 그걸 액자를 해서 넣으셨더라고요. 아, 이게 3살 때 아버님이 그린 그림이구나. 역사적인 가부죠. 1000년, 2000년이 지났을 때 그 메시아의 그림 앞에 그것만 바라보고 눈물 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 자녀 교육을 저렇게 공감하면서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천복궁의 주인이다. 증거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응? 행적으로 언니들은 증거할 수도 있어. 근데 장로님을 압니까? 밑에 어린 애기들을 압니까?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우리 천복궁 권사님이야. 천복궁 집사님이야.
저 권사님 하면은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 참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 밥 먹고 불평불만하고 어? 말씀 들을 때 그냥 들락날락하고 종으로 살았던 건 재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 전 있던 것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대전에서는 한복이 10벌이에요. 거기도 7벌 사고 3벌은 개인적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10벌이 되지만 일요일날 늦게 오면 못 입어요. 그 작은 교회도 10벌이 안내를 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한복 입고 착 서 있으면요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좋아. 응? 남한테 그렇게 기쁨을 준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기들이 기쁨을 엄마를 웃게 하려고 엄마가 화나고 있을 때 엄마 웃게 하려면요 애들이 얼마나 쇼를 해요. 땀을 흘리고 쇼를 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화나 있다. 아들, 딸이 화나 있을 때 걔를 웃기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맨쇼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한복 한벌 입고 인삼으로 기쁘게 했다. 재산으로 따질 때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저축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일찍 와서 입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가치. 반드시 영계는 간다. 알아요. 영계 갈 때 가져갈 건 하나님의 참사랑, 참부모님을 모셨던 참사랑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참사랑을 저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축하겠어요? 지금같이 살았던 삶? 아무도 몰라. 증거할 사람이 없어. 보다 더 사랑하고 보다 더 위했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국 재산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계단 겉에 지저분하면 어? 내가 온 빗자루고 어? 걸레고 갔다가 닦는 거예요. 청소하는 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축복하시는구나.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다. 딴 사람은 다 안 보이고 지나가. 내 눈에 보였다. 나에게 축복이에요. 아버님께서 통일교인들의 가는 길, 축복가정,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만나는 인연들은 다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위해서 있어진 거예요. 그럼 옆에 언니들이 이렇게 만났다. 저 언니를 통해서 내 재산을 쌓으라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연을 맺을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해야 돼. 어떤 사랑?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 근데 계속 나를 갈고 계속 딴 언니한테 내 욕을 하고 있어. 들력, 들력. 같이 상대할 수 없는 게 부모예요, 부모. 엄마 미워, 엄마 미워 한다고. 나도 너 미워, 너 미워. 그 애한테 상처 줄 수 없잖아요. 엄마 미워, 미워. 크게 얘기할수록 엄마는 더 사랑해, 엄마는 더 사랑해. 그래도 미워, 미워 하면서 울면서 애가 달려들 때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같이 울어보세요. 녹아나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미워했던 거 없어져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런데 같이 행적으로 종적으로 어? 어떤 악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표현만 하고 사랑한다는 어? 그런 심정으로 용서하고 다가간다면 천복궁에는요 어? 은혜가 차고 넘치죠. 그런 길을 밟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부모를 만났고 참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력의 기초가 튼튼하게 쓰는 거예요. 철력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기독교 공인된 거 313년까지? 그때 313년까지 세울 때까지 다 기독교인들 말도 못하게 순환당했어요. 집자가 처형 많았고 재물의 길을 가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했어요. 아버님이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인 같이 피 흘리는 역사를
통일 교인에게 상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땀 눈물을 흘리며 고생해서 이 길을 닦고 있다. 우리 축복 가정에게는 기독교인 같이 그렇게 오해받고 박해받고 핍박밖에 안 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서 그렇게 고난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걸 계승받아서 원리 공부를 해가지고 다 전파하고 그렇게 즐겁게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전 우주에 참부모를 만나 축복받고 축복과정이란 이름으로 참부모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축복받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 아버님 육체 못 봐요. 같이 동시대권에 사는데 1, 2년 차이로 요새 새 식구 오는 사람 보면은요, 야, 조상 공적이 거기까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았는데도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살았다. 사실 회개해야죠. 일요일도 안 나와. 야, 집에서 뭐를 할까? 그래서 난 조상들이 왜 가만히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얘기했잖아요. 어? 조상들을 대표해서 종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축복가정으로 참부모를 모시고 살아라고 보냈는데 그거 안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 앞에 조상 몇 명이 협조할까요?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개인 앞에 조상 몇 명이 붙어 있어? 나타난 후손 아들, 딸은 서너 명이지만 여러분 조상이 몇 명이 내가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는데 내 뒤에서 지금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6, 7천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어? 대모님 말씀에 의하면 몇 억이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와 내가 저 7대까지만 보더라도 7대까지의 양쪽 부모 말고 지금 우리 네 줄기 했죠. 여덟 줄기를 하나요? 네 줄기를 따져도 한 대가 8명? 8명 7대까지 하면 7, 8에 56 그것만 직계로 올라가도 60명이야. 그치? 56명이면 60명이죠. 그 60명에 협조됐던 영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많이 말고 60명만 여러분 뒤에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을 했던 사람은 잘할 거예요. 60명이 따라오고 있어. 근데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옆에 오솔길에 뭐 예쁜 꽃이 있어서 선발 주자가 그 꽃 따르고 갔다 와. 그러면 그 60명이 다 갔다 와. 60명이라 해도 그래요. 요 주일학교 애들 10명, 유치부 10명 들고 여기 소풍 나가봐요. 선생님 하는 대로 다 따라와요. 우리가 조상이야. 그죠? 종대라고 그랬어요.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조상이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몸부림치면 기도하면 걔들도 다 그리워하고 같이 협조하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자. 교회 안 오고. 그럼 몇 명이 자고 있어 같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60명이 잠자고 있어. 가장 적은 숫자. 가장 적은 숫자로 잡은 게 60명이야.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지금 육신의 아들, 딸만이 아들,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상 예언했잖아요. 210대까지 한 사람이 많죠. 기원절 전에. 210대까지 8줄이면 몇 명이에요? 누가 수학머리 좋아요? 210대까지 8줄이면 얼마야? 1680명. 210대까지 8명만 해도 거의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바로 조상연했다고 영계 천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원한 내가 연기할 때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급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재림 협조하는 거예요. 잘 살아달라고. 근데 들을지도 모르고 볼지도 모르고 응? 청맹관이 눈이 있는데 봉사고 귀가 있는데 벙어리야. 입이 있는데 말할 줄 몰라. 이게 청맹관이 같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잖아요. 60명은 그래도 가벼웠는데 2000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잠자고 멋대로 늘어질 것 같아요? 아들, 딸이 4명만 지켜봐도요. 부모가 집에 가서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하는 게 더 부드럽고 나는 아들, 딸이 어떤 땐 더 무서워. 우리 내 아이가 집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왜? 걔네들은 직격탄을 날리잖아. 응? 뭐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머니가 하세요? 어머니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집에 가도 둘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갔을 때는 피곤하면은 부모님 다녀왔습니다. 인사로 대신하고 그냥 소파에 앉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경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부모님 다녀왔습니다. 그래야 애들한테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부모님한테 경배해야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인사를 했다. 그러면 몇천 명이? 2천 명이. 가까이 있는 60명이 같이 아 우리 스승님이 우리 조상님이 응? 우리 축복가정 아버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직접 축복받은 조상님이 인사로 하니까 우리도 인사를 해도 되나 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1분 1초도 함부로 못 사신 거예요. 아버님도 육신을 가지셨는데 왜 주무시고 싶지 않고 맛난 거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버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너무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버님은 진수성찬에 잘 잡수신 줄 알아요. 부모님은 분별되지 않은 사탄이 함께하는 것은 취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선의 화신체이기 때문에 진리체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로고스체이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성이 있으니까 타락한 데도 갔다. 선한 데도 갔다. 응? 연계를 모르니까 막 살아요. 근데 아버님은 진리체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식탁?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못 사잡으시는 거 아니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만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을 가까이 20년 모셨을 때 아버님 식탁? 초라하죠. 전국 식구나누가 정성 들여서 응? 가져온 물건 그것을 제일 만나게 잡수세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을 때 교장님이 쓰레기, 무, 김장철에 무가 쓰잖아요. 그럼 김장하기 전에 그 무청을 잘라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빨랫줄에 넣어서 그걸 갖다 드리면 그걸 된장국 끓여 잡수시면 그렇게 맛있게 잡수세요. 고구마도 몇 박스 사서 이제 좋은 것만 골라서 갖다 드리면 튀기고 볶고 굽고 찌고 정성 들인 것을 잡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운행하는 건요 정성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희생봉사한 사랑 앞에 운행하시는 거지 분별되지 않은데 운행하시지 않죠. 그래서 분별되지 않은 걸 잡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성 들인 정성만을 먹고 사시는 참부모님. 근데 여러분들이 반찬 한번 조개 한 마리 안 보냈다. 그럼 아버님 조기 잡수셨을 것 같아요? 남은 많이 사주셨죠. 아들, 딸은 많이 사주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위로 3대가 산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부모님이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 잡수시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응? 아들, 딸이 사와서 해놓은 반찬은요. 몇 배로 맛있어요.
내가 시장 가서 사다 먹는다. 입이 껄끄러워요. 맛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해온 거, 뭐 화이트데이야 뭐야. 그렇다고 이렇게 초콜릿 상자에다가 다 모으잖아요. 우리 이번에 새며느리가 생겼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가져왔다고요. 교장님 초콜릿 같은 거 단 거 안 잡수세요. 근데 그거를 더 놓고서 이거 왜 이리 맛있느냐고 잡수시더라.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초콜릿 안 잡수셨거든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권사님들이나 도토리묵이나 여기서 이제 봄이 됐을 때 지금은 이제 쑥 뜯어서 쑥개떡이나 쑥 같은 거 해가지고 해서 갖다 드린다. 그렇게 잘 잡수세요. 그런데 정성 들이지 않은데 없으면은요 반찬 없는 대로 잡수세요. 한두 가지. 나는 부모님 식탁 사진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여덟 가지 이상 뭐 서너 가지 네 가지 이상 반찬이 올라간 적을 거의 못 봤어요. 옷도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었죠.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신세계 전화가 왔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부모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서 교장님이랑 나갔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교장님이 양복 사주시고 저도 이제 양장을 사주신다고 옷을 사주시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옷은 안 사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옷은 사주시고 아버님 옷이 오래된 거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라든가 무슨 행사 때 자손들이 사다 준 거, 축복가정들이 사다 드린 거 외에 정성 들이지 않은 거 입으시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내 옷 사러 가서 사 입으려면 좀 속상하지 않아요? 아들딸이나 지금 아들딸이 크기 전에는 남편이 사주는 옷, 시장에서 만 원짜리 샀어도 내가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산 것보다 남편이 만 원 주고 사준 옷이 자꾸 입어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들딸은 클 때까지. 남자는 24, 여자는 21가 지나야 성년으로 보니까 그래야 부모한테 사다 드릴 줄 알겠죠. 근데 내가 가서 사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그래 부모님은 저 삼부모를 모시고 산다. 내 옷을 사기 전에 아 부모님이 아버님 말씀에 나오죠. 길 가다 호떡이 먹고 싶은 거야. 아 부모님이 호떡이 잡수고 싶으신가 보다. 집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기 혼자 사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더 사서 가지고 가서 어머니 호떡집 앞에 지나오는데 어머님이 호떡이 잡수시고 싶으셨나 봐요. 이 호떡을 딱 보는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드리면은 야, 네 거는 같이 먹자. 그러면 아니 그래 그럴 줄 알고 제가 두 개 사왔거든요. 그러고 나눠 먹어봐요. 혼자만 하나 발견해가지고 혼자만 먹고 왔을 때는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어머님하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사랑이 커서 몇십 개 먹은 것보다 기쁘고 행복해. 이게 그래서 3대권을 사르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어릴 때. 야, 오다 보니까 벌써 붕어빵이 나왔더라. 근데 엄마가 가진 돈이 천 원에 세 개인데 우리 집에 식구는 6명이야. 근데 천 원밖에 없어 세 개를 사왔어. 근데 이걸 볼 때 붕어빵을 보는데 우리 아들 딸 얼굴이 탁 떠올랐어. 그럼 그걸 반씩 와서 나눠 먹으면서 같이 먹자. 그럼 한 개 가져와서 다섯 쪽을 나눠 먹어도요. 애들이 여러 개 먹는 것만 기뻐해요. 근데 그 앞에 서서 혼자만 다 먹고 왔다. 붕어빵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선교사들은, 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 먹는 문화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숙달이 돼야 돼요. 사모님 강남 교구장을 할 때 일본 선교사들이 처음에 유고가정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한국을 가르쳐준다고.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춥잖아. 가을에 왔으니까. 그때가 호떡이 거리에 많이 나올 때예요. 그런데
추우니까 내복을 사고 싶대요. 그래서 한 10명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을 갔어. 강남교 고장할 때 내가 이제 안내자가 돼서 내복 싸게 사는 집을 알려주려고 10명 언니들을 데리고 그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싸고 여기가 싸니까 내복들을 사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강남교로 간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호떡집이 있었어. 어? 그랬더니 언니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서 다 사오는 거야. 근데 사모님은 혼자 서 있는데 다 자기들만 먹고 있는 거야. 한 사람도 사모님 잡숴보라고 주는 사람이 없어. 각자 다 자기 거 사서 먹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 횡적인 문화에서 커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교육을 하면서 사모님 잡숴보라고 주지 않고 그냥 각자 사 먹었냐. 그게 문화가. 횡적인 문화로 컸고 자기들이 종의 문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민권의 문화. 종적인 문화는 위에부터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부터. 이게 종적인 문화인데 횡적인 문화는 너 아니면 나야. 그러니까 나부터 먹고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고 권하는 것도 신뢰가 된대. 그러니 얼마나 그게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야, 주인이 될 수 없는 문화였구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해와, 복귀해와. 응?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을 종의 문화, 모시고 희생하고 받드는 문화로 갖다 줬는데 아직도 일본 스타일을 하고 있다. 조상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 문화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한국 축복받게 해줬는 줄 알아? 여러분들 아버님이 유구가정 내가 축복할 때 아버님 옆에 있었지만 한국 사람하고 축복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 딱 있는 데서요. 한국 사람하고 축복할 사람을 아버님이 싹 빼요. 근데 인물이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있어서 아버님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치워! 그 사람 일일 가정 됐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예뻐서 나는 한국에 왔으면 해서 외적인 눈으로 봤어. 외적인 눈으로. 그 사람 조상을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동료를 보세요. 일본에 사는 일본 식구들하고 응? 한국에 시집 온 한국 여자들, 여러분들 선교사들 인물을 보세요. 나타난 인물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일 가정 인물보다 한일 가정. 여러분들 인물이 조상이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훨 예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도 또 찍어바를 줄도 알고 한국은 좀 가꾸잖아요? 지금은 더 차이 나지. 우리 육천가정, 일일가정, 그죠? 일일가정 많잖아요? 우리의 한일가정. 영적인 나이는 모르더라도 나타난 육적인 외모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뭐, 만물 헌금 섭리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 왜 힘들어요? 마음이 돈이 이렇게 헌금섭리한다고 그래서 힘들어서 찌들었다. 그게 말이 안 맞죠. 기쁘고 감사해서 헌금을 하면요. 탕감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늘 앞에 헌금을 하라니까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기쁘고 좋아야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헌금을 해놓고도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조상 보챔에 의해서 했으니까 반은 기뻤다 반은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예쁜 거예요. 항상 맑은 사람은요 얼마나 빛이 나는 줄 알아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행운이에요. 몇몇 조상한테 감사해야 돼요? 최소한도 2,000명 여러분들 조상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 2,000명 조상을 어떻게 안내할 것이냐? 일요일 날 잠자요? 지금 잠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2,000명이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누워있는데 2,000명이 옆에 쫙 누워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잠이 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두기도 다 막았으니까 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일요일이다. 그럼 6시 혼득해 있죠. 협회장이 오신다. 그럼 아침에 응? 오시면 잡수실 응? 녹즙이라도 해놔야 된다.
그러면 4시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3시 반 4시면 일어나죠. 그래 준비해 놓고 내가 또 화장하고 준비하고 영접해야 되고 차접도 해야 되고 그러고 혼독 말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못 자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12시 넘잖아요. 그런데 왜 피곤하지 않느냐. 순간 피곤할 때도 있지만 피곤한 것보다 기쁨이 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피곤한 것보다 기뻐야 안 피곤해요. 그런데 기쁨이 피곤한 것이 더 크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상이 막 구부러져요. 여러분 아들, 딸을 뒷바라지 할 때 애가 수학여행 간다. 잠을 못 자, 좋아가지고. 그럼 못 빠졌니? 못 빠졌니? 챙겨주는데 응? 엄마가 수학여행 보내는 아들 걸 준비하면서 개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피곤하지 않아요. 같이 엄마 뭐도 사줘요. 뭐도 사줘. 없는 형편에도 시장 가서 가방을 다 챙겨줘요. 그러면 갔다 올 때까지 엄마도 기뻐. 이러면 뭐 빠진 거 없이 잘 챙겨 먹고 어떻게 했나 기뻐. 근데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딴 사람 거 종으로서 준비해줬다. 응? 그러면 저 새끼 돈 쓸 궁리만 하고 어려운데 또 뭐 사달라 뭐 사달라. 응? 그러면 그 가방이 원수야 원수. 응? 그럼 원수의 가방을 짊어지고 가죠. 응? 그러니까 애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맑았다 흐렸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진짜 엄마인가 가짜 엄마인가.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이요 일기 쓴 거 알아요? 충격적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던 아이들이가 60%가 넘어요. 중학교 1, 2학년 조사한 것이 그런 생각을 가져봤느냐? 근데 참부모를 모신 축복과정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상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의 아들, 딸을 내가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바보스럽다. 엄마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그게 60%가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 잘 몰라요. 한국 언어도 몰라요. 그럼 붙잡고 살 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참부모님밖에. 부모님을 자랑하다 보면 그게 다 묻혀요. 근데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뭐 신랑이나 아들, 딸한테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엄마를 바꾸고 싶다. 우리 엄마가 바보스럽다.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을 잘 못한다고 구박받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구박받는 걸 보니까 할머니도 죽이고 싶다. 상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원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왜 원리를 붙잡고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나? 어? 당대 일대도 안 된 아들, 딸 앞에도 그렇잖아요. 조상들 앞에? 원리 공부를 합니까? 돈이라도 물질이라도 벌어서 어? 헌금을 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세웁니까? 먹고 자고 바가지 긁고 어? 아니면 은 어? 우울증에 빠져서 어? 일본으로 갈까? 이혼할까? 지금 교차 결혼한 일본 가정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죠? 축복 가정이 왜 이혼을 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게 응? 헤어지라고 하는 건 사탄이죠. 응? 그 남자 어떻게 믿고 사냐? 헤어져라 헤어져라.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한국 땅에 와 있냐? 응? 한국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돌아가라. 신랑 혼자 두고 일본 가서 만불복귀 한다는데 그가 원리적으로 잘 살까요? 아들, 딸 교회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때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보다 더 아버지 앞에 가깝게 참부모를 증거하는 아들, 딸로 양육할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부모가 떨어져서? 부부가 떨어져서?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나이 20 지나서요? 안 들어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건 참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절명한 걸 여러분들 아셔서 오직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건 참부모의 전통이에요. 참부모를 증거하고 참부모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우리와 인연된 것은 참부모의 인연밖에 없어요.
그래야 천일국도 쓸 수 있고 어? 기원절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버가야 돼요. 한 발만 잘못 가면 최소한도 2,000명이 잘못 가고 있다. 어깨가 2,000명을 들고 가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잠을 잔다고 자지지가 않아요. 아버님은 75억 인류 연계 빼놓고 그걸 생각하시니까 주무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에 맡겨진 210대, 응? 1680명이지만 응? 합쳐서 2,000명이라 응? 해도 2,000명은 책임지고 가야 된다면 2,000명을 인솔하는 지도자, 종종 메시아,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원리적으로 밟아갈 것이고 어떻게 와서 희생봉사해서 2,000명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손이 보장돼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안 나오는 언니. 알잖아요. 서로들. 언니야. 우리가 올 때 그 언니를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언니 나 보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까? 천복궁에서 예배 끝나고 커피 한잔 하지. 응? 언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응? 그렇게 힘을 주고 사랑으로 끌어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미워 미워. 나 통일교 누구 미워서 안 가고 누구 미워서 안 가고 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이유 없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응?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못 가? 그 사람은 와요.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누가 나를 미워했고 누가 뭐 때문에 상처 줬고 내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응? 내 앞에 끼어들어서 그 언니 믿고 그거 트집 잡는 언니가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조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자꾸 사탄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큰 게 돼버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언니 내가 전화하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언니가요 저 뒤에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자기 앞에 와서 탁 섰대. 그러고서도 미안하단 말이 없었대요. 그럼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엄마라면 아유 빨리 먹고 가서 뭐 볼일을 보나 보다 이렇게 한 생각 바꾸면 은혜로울 수도 있는데 미안하단 얘기도 안 하고 진짜 싸가지 없다. 저 언니는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더라고. 이 언니는 자기를 무시했대요. 그러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앞에서 세서도 사과를 안 했다 이거야. 일본 언니 내가 전화하니까 그러던데. 그래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언니 만나는 게 싫대. 그 언니가 그걸 알고 있느냐 하니까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싫대. 큰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밥 먹을 때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양해 안 구해도 돼요. 아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응? 아까 호떡 먹을 때 혼자만 먹고서도 사모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응? 그 문화가. 그러니까 앞에 왔으면 사과를 했어야 되나. 근데 인사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언니 미워서 만나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안 오게 됐대요. 그러면 나한테 이제 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언니 같은 사람을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내 자식 가운데 그 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식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남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자식은 맨날 봐야 되는데 남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사랑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너무 빨리 넘어가라고 우리 집에 이런 자식 주면 안 되니까 그러고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언니 사랑해. 그러고서 좀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언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앞에 새치기 했지만 내가 언니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면 언니 그랬어. 나는 몰랐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미안해.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걸. 그걸 하나를 적음을 딱 해놓고 그래서 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나 감사헌금도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데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건 태풍이 불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원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일 한복 10벌 선착순이에요. 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나님의 섭리가 달고 오묘하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적마다 예수님 태어나셔서도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서기 예수님의 탄생을 확고하게 역사 앞에 세우셨던 하늘 부모님, 우리 참부모님은 육신 쓰시고 그 모든 탄감노정을 홀로 감당하셔서 저희들에게는 핍박도 없고 시련도 없는 세계를 넓혀 놓으셨는데도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복 중에 복이요 행운의 행운을 저희들에게 남겨 놓으셨습니까? 그 유산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원리적으로 사역자가 돼서 꿋꿋하게 원리적인 삶을 살아 보다 더 위하는 사랑으로 서로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우리 후손들 앞에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었고 우리가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열심히 매일 정성 들이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출발하는 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부모님을 만나 아버님, 저희들은 천복궁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가 만날 수 있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심 앞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린 정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부모님의 피땀 노력으로 저희들이 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을 1분 1초라도 잊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으로서 부모님을 증거하고 부모님 앞에 참다운 효녀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들, 딸의 자리를 확고하게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 천복궁은 아버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제단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시옵고 내일 일요일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며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부모님 앞에 효하는 심정으로 살겠사오니 함께 지켜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